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떠나간 체해병을 추모하겠습니다. 오늘 쏟아진 폭우가 1년 전 그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리한 지시가 없었더라면, 구명조끼만이라도 입었더라면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이 정권은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도,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오직 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계속 드러나는데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듭니다. 참으로 비정한 권력 탓에 자식을 떠나보낸 빗물은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억울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선격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해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야 합니다. 더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어머님의 호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고채숙은 상병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